조 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루어낚시 대상어, 다 아시죠? 쏘가리. 쏘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쏘가리 낚시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들, 일본 루어낚시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본이라는 나라. 루어낚시는 솔직히 우리보다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 없어서 그렇겠죠? 일본이란 나라가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바다는 진짜 오호츠크해, 그 차가운 바다에서부터 저 오키나와의 아열대 바다까지 바다의 어종은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 내륙은 우리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뭐 2000m가 넘는 그런 산이 없죠, 아예. 근데 일본은 툭 하면 2000m가 넘. 국토는 좁은데 산이 가파르다 보니까 강이 짧고 금방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맑고 좋은데 우리같이 긴 강이 없다 보니까 그 민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동해로 흐르는 강에 있는 우리도 동해로 흐르는 강은 짧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천어 종류 같은 거 그런 종류는 일본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는 뭐 북한까지 간다면은 뭐 특이한 물고기 우리도 곤들맹이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본에 주된 어종이고 일본은 내륙 내수면의 루어낚시 대상어는 우리에 비해서 좀 빈약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쏘가리를 좋아하느냐를 알려드릴게요. 그 일본인이 쏘가리에 관심을 보였던 얘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1990년대 말인가? 조금 이건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일본에서 낚시점을 하고 있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손님 중에 한 명이 한국으로 휴가를 가는데 시내를 교통편이나 이런 안내를 해주래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인사동에 그 외국인들이 숙소가 좀 이렇게 있는 좀 저렴한 숙소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낚시 여행사를 일본에서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명함을 주는데 이게 무슨 큰 뭐 아마존 물고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고 여행사를 해서 뭐 해외 원정 이런 거를 좀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소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PR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자주 다닌다고 그러니까 한강에서 자기가 쏘가리를 자주 잡았다고 그러고 저번에 왔을 때도 한강에서 쏘가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노우를 쓰는데 자기는 플로팅 미노우를 쓰고 바닥에 걸리지 말라고 대신에 앞에 요만한 웨이트 봉돌을 달아가지고 낚시를 한다. 대교 근처에서 잡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이 나니까 한번 가볼 거다. 한강서 낚시하는 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을 때예요. 꼭 쏘가리 낚시만이 아니라 뭐 풀치기 하는 분, 던질 낚시하는 분은 굉장히 많을 때고 한강 낚시 금지 구역이 없을 때니까 별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한강에서 쏘가리를 잡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강에서 쏘가리를 잡는 건 좀 아니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으로 소개를 받은 게 2004년인가? 2003년인가? 서일본신문사에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 나와서 한국 지부장, 지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후지 씨라고. 한국말도 꽤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것도 그 일본에 그 낚시점을 한다는 그 친구가 자기 손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 가게 있으니까 만나서 같이 낚시 다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대기 관사가 서부이촌동이었어요. 바로 그 한강 대교 바로 이 앞이잖아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치문동 삼아가지고 낚싯대 들고 그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캐스팅을 한답니다. 출근할 때까지. 그래서 쏘가리도 잡고 강준치도 잡고 뭐 그랬대요. 가물치도 잡았다. 뭐.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벌써 그때 물대를 따져서 시간, 그다음에 한강 수위 변동에 따른 그 위치 선정 이런 거를 벌써 몸으로 익히셨더라고요. 어쩌다가 멀리 못 가니까 한강에서 같이 몇 번 낚시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서도 같이 하고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니까 캐스팅을 가리킬 겸 데리고 나갔죠. 후지이씨는 그 자리에서 또 쏘가리를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이 후지이씨가 얼마나 쏘가리 낚시에 미쳐있었냐면 특파원 기간이 끝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면서
그 서일본 신문사인 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가셨는데, 놀러 가봤더니 이분이 이제 보트를 샀어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보트를. 이 보트의 이름을 보십시오. 보트의 이름이 우미쏘가리예요. 우미는 일본 말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쏘가리라는 이름의 배를 사서 그 이름을, 배의 이름을 우미쏘가리호라고 붙여놓을 그 정도의 쏘가리에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 친구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 쏘가리가 너무 좋아서 이 쏘가리 치어를 몰래 가지고 입국을 시도했어요. 일본으로. 사노사다오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일화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일본의 GL공방이라는 루어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노라 하는 고급스러운 미노, 지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번은 이제 쏘가리를 정말 잡고 싶다. 쏘가리와 꺽지를. 그래서 경호강하고 섬진강을 며칠에 걸쳐서 탐사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후쿠오카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마중 가서 부산에서 먼저 가까운 경호강에 가가지고 경호강에서 쏘가리와 꺽지를 노렸습니다. 꺽지는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삼천 근처에서. 꺽지의 치어들을 많이 이 친구가 채집을 했어요. 섬진강으로 넘어와가지고 섬진강에서는 결국은 쏘가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요만한 쏘가리 치어들도 쏘가리 치어도 좀 이렇게 서너 마리 채집을 하고 큰 쏘가리도 한 마리 잡고 이제 귀국을 할 때 이런 비닐봉투에 산소를 주입하고 산소 발생 약도 넣고 한 마리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쿨백에다 차곡차곡 그거에다 이렇게 넣고 들고 이제 배를 타고 이론은 그겁니다. 전 세계 바다, 전 세계의 물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관에서 검역할 때 문제없다. 이런 생각으로 쏘가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 그 검역에 쏘가리를 며칠 이렇게 맡겨놓는 사이에 대부분 죽었대요. 그러면서 한 마리가 살아서 그 한 마리를 자기 그 공방, 그 공장에 갖고 와가지고 루어를 테스트하는 큰 그 수조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몇 년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놀러가 봤더니 쏘가리가 뭐 40cm도 넘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걸 몇 년 전에 죽었죠. 그게 자연산 게 아니라 밤에 그 경비를 이렇게 와서 그 공장 경비를 해주시는 분이 그 수조에 후레쉬를 탁 비쳤는데 그 빛에 놀래가지고 수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죽은 모양이더라고요. 쏘가리, 일본인 낚시인들의 쏘가리 사랑이 이 정도까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 내에 그 괴어 낚시 붐이 불잖아요. 아마존이든 뭐 동남아 이런데 정글 속에서 큰 그동안 낚아보지 못한 희한한 물고기들을 잡는 그런 그거에 매료되면서 한국에도 일본에 없는 물고기 이 쏘가리를 일본에서는 겟스교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궐어를 겟스교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원래 겟스교 궐어는 중국 쏘가리를 말하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쏘가리하고 우리나라 쏘가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한반도 내의 쏘가리와는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걸 일본의 친구들도 압니다. 그래서 한국 쏘가리를 걔네들은 고려 궐어라고 써놓고 고라이 겟스교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고라이 겟스교라는 일본에 없는 신기한 물고기가 루어에 잘 잡힌다는 소문을 일본이 젊은 괴어 앵글러들도 알고 자주 들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왔다 가고 아니면 뭐 한국 지인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꽤 다수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쏘가리를 탁 들고 찍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제 요즘 쏘가리 동향 그러면은 금년 2022년 봄 4월에는 섬진강 보성강을 찾아서 뭐 오랜만에 손맛은 봤습니다. 쏘가리 여울에서 깔끔한 쏘가리 40은 넘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몇 마리 잡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낚시를 오래는 했지만 쏘가리 낚시도 오래 했지만은 제 쏘가리는 잘 못 잡습니다. 쏘가리 낚시의 실력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제 기록은 42cm인가 43cm인가 그렇습니다. 쏘가리 낚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저는 오히려 계류라고 그러면 산천어 열목어를 훨씬 더 잘 잡아요. 처음 가본 포인트도 이렇게 가보면은 물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느껴질 정도예요. 산천어하고 열목어는.
쏘가리는 잘 못 잡겠어요.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쏘가리 낚시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쏘가리를 좋아하는 그런 예를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한 분이 낚시춘추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한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다 라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강과 쏘가리가 있기 때문이다. 쏘가리 낚시를 가서 몇 마리 취하는 거, 또 그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요리해 먹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낚시의 묘미 중에 하나죠.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는다는 것.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만 남획은 안 되겠습니다. 불법도 안 됩니다. 금어기간, 금지구역 철저히 준수합시다. 그리고 우리 쏘가리 낚시인들은 다른 장르의 낚시를 얕잡아보는 행동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